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닭가슴살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근육질 몸매. 보통 근육을 늘리거나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영양소 정도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고 힘을 내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등 단백질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또한 건강을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은 꼭 섭취해야 한다는 말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아미노산은 또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근육 증가에 딱히 관심이 없는데도 단백질을 굳이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 단백질 뽀개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만 시청하신다면 어디 가서 내가 단백질은 좀 알지 라며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단백질 박사가 되실 거예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종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러브에코의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영어로 단백질은 프로틴인데 이는 그리스어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된 말로 으뜸, 우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원, 두 번째, 피부, 근육, 머리카락, 손톱과 같은 몸 구성 물질, 세 번째, 생리기능 조절 물질로 효소와 같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거나 호르몬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의 주된 구성 성분입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수만 가지 일들 중 극히 일부이며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또한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으로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비선호하는 에너지원이기에 더 이상 사용할 탄수화물과 지방이 몸에 남아있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동원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고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활한 인체 조직의 생성, 성장,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단백질이 필수적이기에 근육량을 늘리려는 근육맨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은 이제 익히 들어서 잘 알겠는데 아미노산은 도대체 또 무엇이냐고요? 당질 또는 탄수화물이라는 큰 그룹 안에 포도당, 과당 등 작은 단당류들이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탄수화물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몸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단당류로 분해되는 것과 같이 단백질이라는 큰 그룹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작은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속에서 서로 다시 결합하여 단백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피부와 모발은 이렇게 작은 단위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물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은 한 종류가 아니고 인체에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 이들이 서로 다른 종류와 순서대로 결합하여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개의 다양한 종류의 레고 블럭이 있고 어떤 블럭들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이고 다시 이러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선을 먹는다고 우리 몸 안에 생선 단백질이 있고 고기를 먹는다고 고기 단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다시 결합되어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멋지게 조립된 레고를 다시 블럭 하나 단위로 분해하고 그 레고 블럭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을 통해 사슬과 같이 길게 연결되는데 이 사슬이 회전되고 꼬이고 접히면서 2차, 3차, 4차의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종류가 같은 아미노산이 같은 수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순서가 하나라도 다르면 전혀 다른 단백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같은 종류와 같은 숫자의 아미노산이라도 A, B, C 순서대로 결합된 것과 B, A, C 결합 또는 C, A, B 등은 서로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가지의 아미노산 50개가 서로 다르게 결합된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나고 사실상 더 많은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할 수 있기에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고 그만큼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물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결합하여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는 정보가 바로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와 같은 유전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단백질은 해당 설계도에 따라 실제로 만들어진 최종 입체 구조의 실체입니다. 즉, 자동차를 만들 때도 설계도에 표기된 부품이 빠지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 단위의 재료가 되는 20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체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 결핍되는 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 즉 단백질 섭취만 강조하면 될 것이지 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20가지 아미노산은 모두 우리 인체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이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필수라는 단어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기존에 있던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시 원료 상태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재활용을 하는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가지 아미노산 중 9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별도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특별히 우리 몸에 더 중요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 꼭 외부에서 충원, 즉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기에 필수 아미노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9가지 아미노산을 섭취해서 보충해줘야지만 정상적인 인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해 허약해졌을 것이고 몸보신을 한다고 이따금씩 고단백의 보양식을 섭취했던 것이겠죠. 물론 요즘과 같이 음식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고단백의 몸보신 개념이 다소 무의미하지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빠짐없이 잘 챙겨 먹으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사실 한 가지 음식에 한 가지 아미노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체도 20가지 다양한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육류와 채소도 당연히 다양한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종류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때에도 다양한 아미노산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등의 동물성 단백질에는 인체에 필요한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밀과 일반적인 콩류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간단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겠지만 채식을 하는 경우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한데 콩밥을 먹으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 공급해서 두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채식을 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 섭취가 권장되고 있으며 이는 음식의 무게가 아닌 순수 단백질의 무게이니 이 부분 주의해주세요. 한 덩이의 스테이크가 100g이라고 해서 100g 모두 단백질은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중 약 30g이 단백질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대인들은 평소 육류 섭취가 다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백질 또한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육류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더라도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한 가지 음식만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